이천 시장으로 그동안 근무하시고 우리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선명한 우리 그 시장께서 저의 이번 도지사 선거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회의 승낙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이 임명장을 드리고 한번 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최명형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 도지사 제천시 선거구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5월 23일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김명환. 여러분 임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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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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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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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을 멈추시고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탄생시킨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마음도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정권 교체를 했듯이 보자, 자치 연수원 하나 지금 토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제천 홀대 너무 심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2년 동안 이시종 도지사 충주만을 위해서 또는 청주만을 위해서 표 많고 고향인 그곳만을 위해서 저는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잘못된 소상공인과 여기 계신 자영업자들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시인이신 이런 김영환 후보님이 고향을 찾아 봉사하시러 충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노영민 민주당 후보보다 봉사하기도 한데 잘 참말 김영환 김영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속 나가는 정말 오늘 사는 김영환 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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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시종 지사로부터 핍박받고 소외받고 고통받았던 이곳 제천시에 예산 폭탄을 한번 내려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엄태영 의원님이 찬성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를 감춰라. 저는 위기의 제천 경제 살리겠다는 목표로 제천시장이 출마한 김창규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호 2번 김영환 미래 복지로 교육